김국진입니다. 아, 저는 독도를 가기 위해서 말이죠. 아, 지금 헬기를 MBC 헬기를 타기 직전입니다. 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여기서 3일 동안 기다렸어. 3일 동안. 지금부터 타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보세요? 독도가 토요일에 토, 흑토, 예로부터 말이죠. 토는 만물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의 그 독도에서 근본을 잃지 않는 토요일이 되겠다고 감히 다짐을 해봅니다. 네, 독도가 원래 우상국이었습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에서 통합된 게 신라 시대 511년. 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딴지를 건 게 1906년.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네 땅이라고 땡땡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본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지금! 저 김일진도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아시겠어요, 내 마음? 야, 정말 아시겠냐고요. 여기는 독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독도가 커? 여러분, 올영도입니다. 독도가 지나서 지나온 지 20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승엽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 후쿠오카 돔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승엽 선수 첫 타석에 제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이제 지금 과연 뭘 칠 건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그 이승엽 선수가 경기 외에 밤새도록 연습하던 야구 방망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승엽 선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배스를 들고 어제 밤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쪽에 보면 그 이승엽 선수 소속팀의 응원단입니다. 저쪽에 까만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아, 저쪽이 그 이승엽 선수가 소속되는 팀의 응원단인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저기에서 한류의 열풍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응원단에서 한류의 열풍을 느낄 수 있냐. 자세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귀에 익은 노랫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리는 노래가 자우림의 하하하 송입니다. 응원단의 노래 60% 이상이 우리 한국 노래입니다. 한국 노래.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저것이 바로 똥똥아 우리 딸이란 증거입니다. 이해지가 않죠? 이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걸 한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곳은 3번이 30번 100번을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誠実な方だと思ってますけど、これからホームラン打てるように頑張ってほしいと思ってます。Ah!
2002년 아 월드컵의 열기가 아직도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는 장안 월드컵 경기장에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이 월드컵 하는 말이죠. 네. 각자의 추억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노옥철 씨 어땠습니까? 저는 그날 하루하루가 파티였고 그 네. 골든벨 횟집마다 우리는 골든벨을 찾아다니라 네. 매일 밤 목을 죽이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열기가 막 온몸을 휘감도는 에너지가 멈출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노옥철 씨 얘기를 듣자 하니까 네. 기분이 좋은 건 아니겠는데 응원 안 하시고 술만 드신 거예요? 그 당시 거기일 전 네. 제가 여자친구랑 네. 종로 가서 응원하자 응원하자 종로 근데 여자친구가 집에서 보자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저기 저 2002년 월드컵 지금 이 흥분 열기를 그대로 보여가지고 물론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저 제가 그때 피파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월드컵을 중지해라. 나도 장병 가야겠다. 아, 여자친구와 헤어진 아픔 슬픔이 있는 거야. 아, 그 피파에다 영어로 썼잖아요. 아 뭐라고? 정확하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파고들면 안 돼. 어찌됐든 정영돈 씨 2002년 월드컵 정말 그 뜨거웠던 여름. 뜨거웠던 여름.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의 그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월드컵 상한 경기장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002년 홍유 월드컵 화이팅! 아,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월드컵뿐만이 아니죠.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토요일 바로 저희들의 거는 무한 도전! 지금 장중한 음악, 장엄한 음악이 비장한 저희 눈빛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도전한 무한 도전이란 바로 이 코너. 정말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왜 그런 짓을, 그런 걸 안다고? 이런 모든 도전을 저희들이 이분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출연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무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 도전, 과연 끝이 어딘지 말 그대로 무한한 끝까지 어떤 도전이 있든 정말 할 수 없고 TV에서 볼 수 없어 모든 도전을 처음 당해서 저와 선물세트 시청자분께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8시에 저희가 정말 집중적으로 재밌고 강력적으로 멋진 모습 네. 짜릿한 승부의 모든 핵심을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다 하셨잖아요 그 얘기에서 또 시작 바로 이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이 도전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끝까지 저희 무한 도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관심 모으시고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8시까지 직접 생방송으로 모든 도전을 시청자분께 직접 안방에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지금 생방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신청자 신청드려 지난 감동을 아빠까지 직접 저희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남들은 지금 한참 데이트하고 놀고 미팅하고 이럴 텐데 이렇게 연습하고 이러는 게 힘들지 않아요? 남자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굉장히 멋진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 목표가 뭐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 땀이 무대 바다를 만들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첫 걸음, 그러니까 100 계단 중에 하나의 계단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첫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인천국제공항이 이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 공항인 것처럼 저희 토요일도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 가슴에 즐거움으로 가는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릿! 일단 제가 지금 너무 기쁜 게 김국진 씨, 김용만 씨와 함께 저는 커이커이라는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이 두 분 14년 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한결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뭐 이분들이 소금물에 맨날 얼굴을 담글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데
아니 저기 어디 가세요? 아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서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많은 분들 지금 저를 사진을 찍고 계신데 어머님 일로 와보세요. 괜찮아요. 토요일날 토요일이라는 MBC 버라이어티 쇼가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아 신문에서 보셨어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김진 씨 뭐 중국어 그거 한번 봤어요. 맞습니다. 저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분명히 카메라 비치면은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카메라는 안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안 비칠 거예요. 하나 둘 셋 토요일 파이팅 박수. 저희는 그 인천공항에서 저는 지금 빨리 또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분 지금 대단한 곳에 계시다 그러는데 김영만 씨를 제가 중국어를 배운 학생답게 중국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와 뭐죠? 진용완 니하마 워스 진용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이것은 중국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만리장성에 와 있습니다. 만리장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이건 말이죠. 정말 그 수많은 인파가 아,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이 만리장성에 한번 올라와 봐야 된다. 이런 중국말이 있습니다. 왜냐? 아, 이 중국인들이 그동안 피와 땀을 흘린 이곳을 보지 않고서는 이 대륙의 기질, 이 남자의 기질을 엿볼 수 없다 해서 이 만리장성에 꼭 남자라면 올라와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아, 지금 밑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 예. 아, 아무튼 너무나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이 사람이 아무리 많다 많다 해서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게 좀 내가 나오긴 나옵니까 지금? 제가 나옵니까? 네, 아무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역사와 뿌리가 되고 있는 이곳처럼 저희 프로그램인 토요일도 여러분들의 행복의 뿌리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토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토요일 새로운 각오로서 이곳 만리장성에서 김영만이 여러분께 외쳐드립니다. 토요일 화이팅! 찍히긴 찍혔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앞에 갔는데 찍히긴 찍혔어요.